야, 이거 혼자 먹기 아까운데요? 아니, 지난번에 이사장님 집에서 비트를 뽑아왔는데 미쳤어. 색이 너무 예뻐서 그냥 먹기 아깝더라고요. 한 덩이 깍둑썰기해서 물 살짝 넣고 랩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 돌려줬어요. 여기에 우유 한컵 부어서 적게 갈아주시고요. 냄비에 물을 붓고 파스타 두 컵과 소금을 넣어서 끓여줍니다. 그동안 양파 반 개랑 베이컨 세 줄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제 팬에 기름 두르고 양파랑 베이컨 많이 넣고 볶다가 우유 한컵 반이랑 크림치즈 150g, 삶아둔 면 넣어서 잘 풀어주시고요. 부채 소스로 원하는 색을 낸 다음 소금이랑 후추로 간해줍니다. 건고추나 청양고추로 매콤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생략하셔도 되는데 이런 파스타는 컵에 담아서 모양까지 내주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견과류 뿌리고 비트 살짝 올려서 데코하면 완성이에요. 이게 색깔만 보면 엄청 불량식품 같은데 비트로 낸 색이라서 의외로 건강한 게꽤 반전이죠? 비트가 맛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맛은 그냥 크림 파스타 맛이에요. 완전 핑크. 저는 꾸덕한 걸 좋아해서 수분을 좀 적게 했는데 만약 촉촉한 거 좋아하시면 우유를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파스타랑 같이 마실 음료는 녹차 사이다예요. 먼저 컵에 얼음을 가득 채워주고 사이다를 3분의 2 정도 따라주세요. 그 다음 녹차로 나머지를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잘 섞어서 한입 먹어보면 이거 청량하고 깔끔한 게 완전 여름에 딱인데요? 첫 맛은 달달하고 끝맛은 쌉쌀깔끔한 게 느끼한 거 먹을 때도 좋고 더워서 입맛 없을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여름맛이라고 해야 되나? 좀 되게 청량한 맛이다. 근데 오늘의 음식인 핑크 파스타랑도 잘 어울리긴 하는데 이것보다는 일식 종류? 그 중에서도 밥 종류랑 좀더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이에요.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입맛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좀 특이하거나 예쁜 음식을 먹으면은 좀 입맛이 돌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